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아,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조윤지의 A플랜, 굳이 누군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등의 로고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원래 등에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뒤집어 입어서 지금 이렇게 앞쪽에 로고가 있습니다. 조윤지와 함께하는 그 A플랜 다섯 번째 시간 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조윤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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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약간 화제가 돼가고 있어.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무서운 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또 3년이고 5년 뒤에도 계속 보거든. 그래서 A플랜이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 보시는 분들은 시작이겠지만 3년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땐 도대체 그 젊은 CEO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막 그게 딱 이제 그 자체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창가 옆에서 이렇게 햇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윤지 선수 만났고 친하게 됐는데 아, 이 쇼핑몰 한다는 거에서 쟤는 신인 때 되게 무서웠었는데 맨날 공만 잘 치고 똑바로 멀리만 치는 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섬세함이 있는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이 A플랜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로고 어떻게 생겼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8홀 연속 버디한 신기록을 갖고 있어서 그게 어디서? 사우스 스프링스. 와. 그 어렵다는. 사우스 스프링스. 거기서 이제 8홀 연속 버디를 했, 그런 기록을 세운 경험으로 이제 숫자 8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또 이렇게 예쁜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무한대란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인피니트.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건가? 좌그린 우그린? 약간 그것도 괜찮은데요?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좌그린 우그린. 왜? 그럼 이건 뭐냐고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 에어레이션 하면 여기다 꽂고 남의 집 가시면 안 됩니다. 남의 집 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재밌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윤지 선수가 이 디자인을 한 주인공이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골프 관련된 용품 그리고 지금 콜라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인스타그램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구매할 수 있는 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해서 그리고 포장도 아이고 얼마나 꼼꼼하게 해서 보내지. 제가 간의 수공을 팝니다. 간의 수공. 그래서 이것도 이 뭐 서류 봉투 그 방수 서류 봉투에 감아 넣지요. 또 그 안에 박스 싸서 넣지요. 그리고 모자 또 하나하나 비닐로 돼 있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여자 소녀. 네. 그래. 그렇죠. 박스를 받을 때 굉장히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포장 못할 거예요. 바빠지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조윤지 선수와 함께하는 조윤지의 A플랜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5부작, 대망의 5부작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오늘은 그린주의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드라이버 레슨 너무 많고 뭐 많은데 실제로 가면 어떤 분들은 채를 못 든대 거기서 막 더덕 막 딱 쳐가지고 굴러가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심플한 레슨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선수들은 기술 쓰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말고 정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떤 게 있을지 딱 하나만 알려주셔도 굉장히 저희가 감동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다 일관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퍼터도 작은 스윙이 조금 어드레스만 바뀌면은
어프로치도 똑같은 작은 수위. 그리고 어드레스가 또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바뀌면은 또 작은 스윙이 몸이 회전이 되면 큰 스윙이 되는 거.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또 레슨을 받았을 때 되게 좀 와닿았던 말이 이 사람이 어프로치만 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의 풀 스윙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베이직하고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골프를 처음에 시작할 때 똑딱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터도 요만한 스윙이 이제 어프로치로 가게 되면은 어드레스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스탠스 자체를 저는 발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다가 같이 오픈이 좀 돼줘야 돼요. 아, 양발 같이? 네, 양발 같이. 그래야지 더 팔로우가 막히지. 이게 스퀘어로 서 있으면은 더 막힐 수밖에 맞아, 없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뒷땅이나 뭐 이게 팔로우가 잘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좀 몸을 오픈을 해줘서 저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느낌. 오 진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래 페이스가 뒤집어지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페이스는 그대로. 몸이 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몸이 네.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체를 오픈을 해주셨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페이스는 뭐 오픈할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지켜주시고 몸이 오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 딱 있으면 문 열어. 네. 나도 옛날에 그 교수가 중에 미국 교수가 중에 지미 발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맨날 딱 두 단어밖에 얘기를 안 해. Open the door, close the door, open the door. 클로스 또 딱 그 얘기예요. 맞아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또한 또 감이 안 오신다 이러면은 내가 공을 이렇게 해서 착 저렇게 저를 잘 던져야지. 이러면은 몸이 또 같이 잘 움직여지거든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잡혀 있거나 너무 막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집중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왜냐면 네, 네. 많은 레슨 제가 이번에는 한번 처음으로 채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여기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교수가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막 하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윤지 선수는 여기서 딱 잡고 얘가 일체가 됐다고 생각하고 얘가 지금 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픈 더 도어, 그러니까 문 열어. 문 닫아. 오. 네네네. 야,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이 잔동작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래서 좀 저는 진짜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특별히 막 기술을 쓰기에는 너무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골프란 장점이 14개의 클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항상 1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뭐 어프로치도 똑같은 방법에 좀 거리가 더 보내야 돼? 그러면은 뭐 피칭으로 맞아. 칠 수도 있고 되게 옵션을 많이 두시고 진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심플한 거 생각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겠다.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나중에 이제 코치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요 원리만 생각해봐. 다시 자 네. 놓고 어드레스 오픈해 주시고 네. 몸통 오픈 클로스. 오 깔끔해. 아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많이 띄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만 띄운다. 띄울 때는 저는 이제 좀 스탠스를 살짝 조금 더 벌려요. 아 벌려요? 네. 벌리고 이제 페이스가 이제 조절이 되겠죠. 이제 네. 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컨트롤을 해야겠죠. 네. 그러고는 백스윙 드는 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똑같이 오픈 더 도어. 네. 야. 정말 간단하냐? 회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다 지금 열받아.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골프가 허무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 아, 처음에 좀 복잡했었어요. 네, 그럼요. 이게 네, 복잡한 거를 정말 심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정보가 없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면 요즘엔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이 가뭄의 단비 또는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막 답답한 느낌, 그리고 복잡한 느낌, 머리가 막 복잡했는데 이 조인지 8플랜을 제가 다섯 편을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요즘에 복잡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알려드리다 보니까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샷 자체가 너무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윤지 선수랑 같이 라운드를 하면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또 똑바로야? 아, 또 그리냐? 아, 또 붙었어? 또 넣었어? 그렇게 보다 보면 뭐 4언더, 5언더 왠지 이렇게 그때 그 8개 보드 했을 때는 그 몇 타 쳤어요? 8개로 끝났습니다. 보긴 안 했네. 아니에요. 했어요. 후반에 이제 2분을 쳤는데 보기 하나, 버디 하나. 아, 그렇게? 네. 그럼 버디가 9개였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3등을 기록을 했는데 네. 우승을 이정민 선수가 했어요. 오.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우승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야,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죠, 그 광경이.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현 선수 굉장히 버디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8홀인가 9홀 연속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네. 국내에서는 아무튼 지금 거의 전무후무한 네.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8개가 어떻게 되냐. 그때 9개도 할 수 있었어요. 9개는 아예 얼토당토 없이 기회가 안 됐어요. 9개가 사실 제일 가까이 붙였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한 발 반? 약간 좀 까다로운 거리이긴 했는데 이게 저는 기록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내 스스로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잘 치고 있으니까 막 어딜 들어갔는데 심장이 뛰어나올 것 같아. 덜덜덜덜 뺐습니다 결국. 살짝 뺐어? 아니 그냥 말도 안 되게 빡 이렇게. 아, 네. 많이 아쉬워하시죠? 사실 주윤지 선수가 여러분께 이렇게 막 대화할 시간 거의 없었을 걸요. 어디 나와도 인터뷰할 때도 물론 굉장히 유쾌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쾌한 분인데. 그냥 둘이 이렇게 그냥 뭐 친는 분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쉬어볼 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네. 아유 그런데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참 소탈하고 인간적이고 또 이러한 감수성도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예술성도 훌륭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요. 뭐를 했어도 잘했겠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3년 뒤나 뭐 그쯤 됐을 때 저희가 뭐 그 전에도 초대를 하겠지만 그때쯤이면 모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매거진에서 이렇게 모실 수도 있으니까 젊은 CEO, 청년 CEO 그럴 거예요. 그래서 투어에서도 성공한 누가 뭐 여기 성공했다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해 볼 텐데 미래는 모릅니다. 또 다시 골프로 돌아와서 또 저희에게 주목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길게 느껴지면 길게 느껴지는 건데 순식간에 이 다섯 차례의 5부작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처음 이제 출연을 해보는 건데 처음이에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뭐 진짜 들어오는데 저희 그 사전 미팅도 없었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클러치백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아예 주머니에 손 넣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오늘 뭐예요? 그런데 거기서 윤지야,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근데 저희가 또 서로가 꾼이 저는 사실은 이 방송 쪽이 약간 꾼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꾼이었어. 지금 NG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샷으로 가고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좀 길어지면 약간씩 편집은 하겠지만 이렇게 끼가 충만하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콜라보의 목적은 조윤지 선수의 8플랜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또 저는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 유명한 분을 모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영상만 보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윤지 선수가 깜짝 게스트 저희는 물론 계획을 여러 차례 동안 네. 하고 있다가 연기되고 근데 사실 술 취해서 많이 계획을 짰어요. 근데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진짜 우리가 언제 한다고 그랬지? 말 제발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뭘 얘기한다고 그랬지? 언제 한다고 그랬더라? 말 제발 그러다가 원래 지난주에 찍기로 야 그때도 좀 애매하게 다음주 어때? 좋아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살아있는 영혼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조윤지 선수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 옷을 사 입으실 수 있는. 이거 지금 제가 뒤집어 입은 거예요. 네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근데 티셔츠를 구입을 하실 수 있고 모자도 굉장히 이뻐요. 다만 프리 사이즈라고 보는 얘기하는 특대 사이즈, 대두 사이즈는 없어요. 저같이 머리 큰 분들은 안 맞지만 일반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스타일리시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현지 선수 뭐 필드였으면 필드, 또 A플랜의 CEO면 CEO로서 여러분께 큰 활약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골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 이제 총 통틀어서 얘기하자면은 복잡한 거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가자. 네. 너무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편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분 플레이를 단순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셀럽을 모시는 시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조현지 선수 모셨는데 정말 유명한 분들, 조현지 선수가 나왔으니까 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타서 저희 이명옥 골프학교 골프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섯 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